나야라 바다야. 아, 또 우리가 뭔가 또 음식들 앞에 섰어. 그러니까 지금 앞치마 하고 뭐 재료들 많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굉장히 어색해요. 네. 네. 우리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뭔가 엄청난 얼굴에 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엄청난 분의 햄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뭔가 스물스물 자, 엄청난 게스트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백햄이라 써있거든요. 네. 아, 데이비드 백햄.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그러게요. 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는 음식을 만드는지도 몰라요. 네. 음식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 오늘 뭐 합니까? 네. 햄! 그냥 다 같이 힘 합쳐서 맛있는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도 부족할 판에 3대 3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네. 네. 와우, Godfather 떨립니다. Godfather. 야. 요리계 Godfather. 저희가 사실 그래미 갔을 때도 이렇게 안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떨려요. 자, 한국 요리의 아버지. 네. 한국 모든 요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네. 와주세요. 와주세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와. 너무 거창하게 해서. 아유. 예. 와.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걸 듣네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아. 사실은 이게 주방 점검부터 해줘야 되는데. 아. 네,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아,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이게 네네. 내 얼굴이 들어가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얼굴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우리 한돈농관에서 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홍보하는데 김호씨 도와준다고 그래갖고. 아, 물론이죠. 아, 이 햄을 갖고 경쟁을 한다고 들어갔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상품을 네. 내가 좀 준비를 해서 나의 이제 애주자라는 증거로 딱 남길 수 있는 백종원 이름이 들어간 칼. 아직은 희귀템이에요. 이거 나중에 판매할 거죠.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어, 진짜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 칼 홍보하라고 그 큰 칼인가요? 큰 칼? 큰 칼. 오. 세 명씩이니까 네. 세 개 준비했어요. 야, 이거 뭔가 그래도 경쟁을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범이 형, 우리 팀 이겨도 괜찮겠어? 아, 뭐 너 말 조심해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지민 이쪽이지. 네네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그래도. 우리 햄을 우리 한돈을 위한 햄을 홍보를 해서 지금 요리 경연을 하는 거니까 중간 중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평가도 해주지만 요리 팁 좀 주면서. 아, 네. 근데 나도 달려라 방탄을 좀 보고 있지만 요리 팁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워낙 잘하고 있어. 아, 저희 큰일 납니다 진짜로. 방송만 보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편집. 아니 지금 당장 대파 까는 법부터 찾아봐야 돼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일단 오늘 공정하게 내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이 직접 달려라를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네. 방탄. 아, 이거 또 영광스럽게 내가. 아, 저희가 영광이죠. 자, 그럼 정말 고맙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생각하고 달려라! 가자! 가자! Back in, let's go. 준비하시고 위생 다 준비 다 됐으니까 네네. 자, 한돈농관에서 시작해 주세요. 시작! 가자! 감자 만든다. 감자 양파 감자를 씻어 주세요. 감자 씻어 주시고 이 몇 인분을 해야 되는 거야? 형, 여기 혼자 쓰는 데가 아니에요. 2인분인가? 물은 왜 그램으로 표시돼 있어? 선생님! 네! 바로 이렇게 쓴다고? 바로 물어봐요? 물이 그람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거는... 세 컵! 컵으로 하면 되잖아요. 컵, 여기서 컵은 종이컵 얘기하는 거예요. 세 컵은 거의 보통 이거 하나면 세 컵이에요. 하나면 세 컵이에요? 네, 거의. 깐마늘 한 큰술. 백쌤 한 큰술이 이 정도 맞나요? 너무 많나요? 이런 질문까지 할지 몰랐는데. 한 큰술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이거 내 방송을 안 봤구나. 아~ 이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네. 내 방송을 안 봤. 이것도 한 큰술이고. 네.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혹시 칼 어디 있어요? 이건 한 큰술. 한 큰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왜? 진영 괜찮아요? 뭘? 준비됐어요? 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요. 왜 풍식당 그 장면이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백미. 밥 하는데 고민하는 거야? 네. 선생님. 네. 이거요.
그 5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나요? 이렇게 자르나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거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항상 햄은 이렇게 뭐 몇 개 기준하면 이렇게 썰어야죠. 선생님, 쌀은 찬물로 씻는 게 좋나요?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나요? 아, 미치겠다. 나온다. 아. 이게 봐. 좀 이 소리 들리지 않나? 이게 막 햄.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아, 이 끝 구멍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와, 너무 쉽게. 아, 별걸 갖고 다 리액션 나오는데? 한 번 더 해줄까? 야, 한 번 더 해줘. 우와! 우와! 아, 여기 자주 와야겠구나. 이런 걸 갖고 내가, 대단하죠? 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수제자 된 것 같은데. 쌤, 햄 잘 빼는 법이 있나요? 아니, 아까 여기서 가르쳐 줬는데. 아, 그래요? 야, 서로 관심 아예 안 갖고 있겠네. 아까 저기서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네. 선생님! 선생님, 여기 담아서 웃기면 되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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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 선생님! 일단 재료를 준비합시다. 아니, 나 양념장을 먼저 할까? 너... 아니, 나 양념장 내가 할게. 아, 형이 알아. 내가 그럼 썰게. 자, 간만에. Let's go, let's go! 감자 씻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조금 더. 오케이. 선생님, 대파가요. 그 국물 낼 건데 흰 부분을 쓰나요? 둘 다 쓰나요? 초록색을 이거 쓰나요? 데코형이라 초록색이 좀 더 낫나요? 데코만 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맞춰놔야 되는 거 섞었어야지. 일단은 뿌리부터 자르고요. 얘는 다지고 그러면 데코. 아니, 다지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자르고 이렇게 딱. 뿌리 쓸 게 아니잖아. 그쵸. 에이, 아까우니까 더 최대한 이렇게 와서. 됐어. 아주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다. 야, 섞었어. 이만큼, 앞에 이만큼, 파란 부분 이만큼. 알겠습니다. 수제자 된 것 같은데. 먹고 싶은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최대한 얇게 쓰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두 장 먹고 싶으면 두 장, 세 장 먹고 싶으면 세 장. 세 장으로 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많네.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한 장 맛없어. 오케이. 두 장 이상. 두 장. 오케이. 아, 실력은 없는데 파이팅만 넘치는구나. 손 조심. 시작 10분 만에 저희를 파악하셨는데요. 아, 이거 방송의 편집임이구나. 달방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굵은 고춧가루 두 큰술. 아, 저희 사실 최종 변기 휴가형이 없습니다. 다 했으면 저 주세요. 오케이. 아, 호비 형 뭔가. 그리고 형 그 햄 하나 해서 봉지 해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봉지 해서? 봉지 하나 봉지 세팅. 이거 다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달게. 그냥 이렇게 썰면 되나요? 라면에 넣는 거로. 이거 넣고 나서. 제가 라면에 파를 안 넣어봐서. 파가 너무 조금인데? 좀 더 넣어도 되는데? 더 할까요? 자. 그냥 입력 시사 계속 시사에 대한 논란이. 맞아. 입력 시사 계속 시사. 이게 좋아 지금. 알겠습니다. 아, 많이 넣는구나. 너 밥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지. 하긴 우리 그 연습생 때 밥은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워낙 또 밥을 잘 만들어서. 병국이 담당 아니었어? 네? 제가 밥 만들어 쌀 제가 했었어요. 아, 너였구나. 맞다. 저 워낙 또 이제 이게 마법의 손 두께가. 오, 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굉장히 좋아. 지금 부드러워. 한번 만져볼래? 좋아. 왜? 이게 으깨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먹는 사람이 뭔지를 몰라야 돼. 그럼 많이 으깨야겠네요? 그렇지. 엄청 으깨야 되는구나. 이게 약간 이렇게 포인트. 햄인지 모르게. 햄에 있는 감칠맛이 완전히 싹 나와야 되니까. 저쪽은 뭐야? 궁금하다. 모르겠네. 궁금해하지 마라! 마켓 싸나운 거! 경쟁 아이가 경쟁이 쳐다보지 마라! 햄도 깔아야 돼요. 오케이. 햄 깔아야 돼, 여기에? 어. 뒤집게. 잠깐만. 이 정도면 되나?
맞아. 아 이거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칭찬 받았어요 지금. 자 넣는다. 종과 넣는다. 응. 넣는다. 응. 아니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넣으면 되지. 종과 넣는다. 누구 있다 어, 지금? 어, 누구 있어? 어. 응원해. 어 누구 있어? 오케이. 야 씨. 야 우린 거의 끝났는데? 야 우리도 거의 다 끝났어. 아니 거의 시작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물 얼마나 넣어야 돼? 컵 어딨어? 내 컵 야 컵이 700g 700g 자 일단 이거 500, 500일 거 아니야 700? 하나, 아니야 하나 다 넣으면 500이지 500 하나 다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500이잖아 500하고 200 더 500하고 200 200 이런 건 감 셰프의 감 그렇지 우와. 물은 감이야 그렇지 물은 감이야 오케이 좋아 잠깐만 한 번 네. 한 번 점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네 자, 백쌤 칭찬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답니다, 저희. 일단 끓어오르면 간을 봐서 약간 살짝 살짝 슴슴하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슴슴. 이게 국물이 쫄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에 감자를 으깨줘야 되는데. 오케이. 아, 먹을 때. 아, 먹을 때요? 아, 으깨질 정도로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감자 먹어. 완전 물러질 때까지. 보기에 좋지. 이건 용도 뭐지? 이거 그냥 밥이랑 먹는 거? 네, 그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느낌 내야 돼 오케이 소리 들어봤어요? 오케이 제 거 딱 보시면 형님 이거 제가 오케이. 치울게요 네. 어? 어 그래 어 치우는 담당이구나 치우는 아, 뭐, 담당 중요하지 야. 위생은 비가 제일 좋은데? 태형아 이제 건드지 마 나가겠어 너네 거 해 선생님 왜? 이거 온도가 얼마 정도 돼야 적당한 건가요? 연기 살짝 날라고 그럴 때. 아 지금 햄이 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 한다고 온도계까지 꺼내고 그래. 아 하래요. 아, 아. 난 온도계를 안 써봐서. 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온도를? 감이지. 손가락. 아 오케이 감. 아니. 아 소세지 좀 넣어도 돼. 조심해서 튀어. 소세지 너무 뭐야? 불이 세면 겉에만 타니까 불을 약간 줄여버려. 불을 살짝 줄여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기름에 튀기듯이. 국물이 반 정도 졸아들면 기호에 맞게 간장을 추가해 간을 맞춘다. 감자가 으깨질 정도 끓여 완성한다. 간장. 끓이면 이제 약불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부으면 돼. 아. 끓어오른 다음에 간부터. 그래서 약간 간이 부족하면 그때 간을 좀 더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일단 이 햄을 으깼기 때문에 햄에서 거의 웬만한 맛을 다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맞아, 햄 들어가면 다 맛이. 이제 약불로 줄여. 맞아. 물 한 번 씻고. 오, 센스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센 불로 계속하면 감자가 덜 퍼지고 그죠. 그냥 국물만 날라가. 국물만 날라가. 근데 알아서 줄이네. 그냥 이제 뚜껑 날라 딱 이제 덮어 놓으면. 의외에서 요리 센스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요리들 좋아하네. 실력은 없는데. 좋아하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좋아하면 잘 선생님만 잘 만나면은 뭐 이따가 면에는 하나만 넣으면 돼 소세지. 면 하나만요? 면 하나에 소세지 하나만. 넣으면. 소세지 아 소세지 하나만 할까요? 소세지 큰 거예요. 얘가 잘 됐으니까 얘로 할게. 달걀이 포인트, 달걀. 계란으로 이 기름에 네네네. 세게 해서 튀기듯이. 여기다 하려고요. 그리고 할 때 한쪽을 살짝 들어주면 기름에 지글지글지글지글. 기름 위에다 띄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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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찡이요, 이제 나이 달걀 한 판 됐으면 달걀 잘... 조용히 해! 이 엄청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어, 저 그거 자주 종종 써먹습니다. 어? 아, 그래? 예. 아, 그래? 역시 통하셨군요. 난 엄청난 기술을... 저거 간장계란밥에 해먹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 간장 끓일 때 간장 간장 계란밥? 간장 살짝 넣어서 살짝 간장 눌릴 때 눌릴 때 너 왜 자꾸 아, 아는, 아, 아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자꾸 말 따라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는 거야 진짜 많은데? 아는 거야 응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간장이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옆에서 옆에 빈 공간에 끓였다가 섞어줘 맞아 맞아 눌려서 그죠 눌려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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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저러다 노른자 깰까? 저러다 노른자 깬다 자 자 달걀 빼 자 자 달걀 빼 아바타 아니야 정도면? 선생님 이제 햄도 익으면서 왜? 점점 저희 엄마가 요리를 선생님 보고 배웠다는데 혹시 끝나고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끝나고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보고 해달라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저도 부탁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사인 부탁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
죄송한데 전 진짜 사인 부탁 처음 해봅니다 제가. 뭐 아니면 집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형님. 아 물 끓어? 네 끓습니다. 여기 그 중요한 거 잊어먹을 뻔했네. 중요한 건 물 끓을 때 햄하고 소세지 넣어서 그 국물에 햄하고 소세지 형 맛이 제가, 들어가야 돼. 알죠 알죠 백쌤 수제자인데. 계란 제가 다. 누가 수제자라고 그랬대? 방송 나올 때마다 수제자 얘기 항상 나오더라고. 계란 모양이 아쉬운데. 다 수제자. 그냥 다 수제자라고 하네. 하나 더 해봐요. 아, 우리가 네. 뭐야? 궁금해. 나... 어, 야, 괜찮은데? 아, 인정입니까? 야,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순조로웠나? 글쎄. 항상 나도... 우리끼리 하면 진짜 막 약간 불안하긴 해. 난리 났었는데. 자,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 와, 아, 네. 뭔가 신기하다. 우와, 비주얼이. 맛있겠네. 열심히 형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오, 진영 지금 완벽해요 지금. 햄은 근데 부위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햄은 뒷다리나 앞살에 통햄을 쓰는 건데 이제 이 햄은 갈아서 만든 고기로 해서 이제 이 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농가들이 힘든 거 뭐냐면 농가 한돈 농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보통 돼지고기 뭐 먹어요? 삼겹살 아니 목살이죠. 그렇죠. 삼겹살 목살. 그러니까 삼겹살 목살 위주로만 먹다 보니까 부위가 남는구나. 그렇지. 다른 부위가. 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도 정육점에 가서 일반 그냥 일반 찌개나 일반 요리할 것도 삼겹살 주세요, 그래, 목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뒷다리살이 거의 많이 남아요. 싸면서. 아~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햄을 많이 먹는 문화인데 우리는 보통 삼겹이나 그죠. 목살을 많이 구워 먹잖아요. 생고기. 그래서 이제 불균형으로 소비가 되니까 계속 사실 뒷다리살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실 돼지를 많이 키워서 한 마리가 통째로 막 소비가 돼야 신나서 그렇죠. 돼지를 기르실 텐데 그게 자꾸 뒷다리가 적체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볼까 해서 이제 햄까지 만들었는데 아, 좋은 방탄이 적극적으로 이 햄을 홍보를 해주니까 아마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고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네요?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백쌤 생각보다 왜소하세요 되게? 나? 왜? 어우 진짜 되게 커 보이셨거든요 사실. 아니 왜소하다고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지. 저는 좀 말랐다고 얘기를 저는 어깨가 얘기를 진짜 넓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벗으면 넓어요 생각보다. 벗어주실 거예요? 아니 미치겠네. 선생님 어? 라면 끓일 때 물 끓기 전에 스푼 넣습니까 아니면 끓고 나서 스푼 넣습니까? 끓기 전에 넣어야지. 아, 끓기 전에 넣어요? 어? 끓기 전에 넣는다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개인별로 다른데 나는 원래 무슨 부대찌개 아니야? 스프부터 넣고 끓이는데. 선생님 라면 면 넣으면 냄비 뚜껑 닫습니까 아니면 열어 넣어요? 열어야지. 아 열어야지. 아 미안하다. 왜 열어야 돼요 태영 씨? 맛있는 냄새 펄펄 나오고. 그치 어? 중요하지 그래. 냄새. 게임방 가면 옆 사람도 그 갑자기 그 냄새 맡고 그걸 그치, 시킬 수 그치, 있게. 그치 그치 같이 주문해서 같이 그게. 먹어야지. 그러면 장사를 더 수월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더 많이 팔 수 있는. 맛이 맛이. 짜파게티 할 때 어떻게 드세요? 물 그대로 놔둬주죠. 나는 그걸 센 불에 졸여버리죠. 그죠. 선생님 탕수육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 함부로 아. 얘기 못해. 아 중요하지. 이거는 잘못 파가 너무 갈려 있어. 이거는 대한민국 여론이 바뀌는 문제예요. 혹시 민트 초코 드세요 안 드세요? 아. 당황해하시는 걸 처음 봤어. 아니 안 드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안 드셔. 나 방송에서도 저 표정 못 본 것 같아. 아, 아니 근데 드신다고 알고요. 백쌤 그럼 피자에 파인애플 호불호. 피자에 파인애플 호불호. 아니 이거를 해외 인터뷰에서 받았는데. 아 나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해외 인터뷰에서. 아 이게 미국 나가도 이 질문을 꼭 해요. 피자에 파인애플 먹냐 안 먹냐?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선생님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앞에 진짜 뻔했다고? 건빵 1분에 8개 가능 불가능. 야 진짜 초면에 너무 실례 아니야? 아 근데 얘 오늘 계속 와 하루 종일 미치겠다 이거. 처음 만난 사람 말이 건빵. 아, 왜 이렇게 웃겨 오늘. 아 제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요리 다 완성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오, 형 진짜 오. 와, 진. 이야. 최선 다했습니다. 야, 밥 한 공기 뚝딱이야,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밥을 그냥 훔쳐서 그냥. 짜글이에요, 그냥 뿅. 야! 이게 뭐야? 지민아, 클라스 있다, 클라스 있어. 아, 이거 있어. 오리지널 그 백햄이구나.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 모양이거든요.
밥 아직 안 됐어? 아니야 됐는데. 퍼 시작했어. 퍼세요. 잠시만 하이라이트잖아. 태영아 밥 식는다.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식어요? 아 이게 식는다고? 우리 라면 식. 빨리 하세요. 우리 라면 뿐다. 태영아 음식 식어 음식. 자 태영이가 만든 밥입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돈 나오는 거 아니지? 자기가 해놓고 좀 신기한 거야 지금. 이 찰진 밥은 맞냐? 아니 제가 처음 해봤대. 밥은 물량은 백쌤이 거의 맞춰주시고 밥은 저 밥솥이 해준 거라. 아니 손은 자기 손 맞았어. 밥물 맞출 때. 손맛 오케이 태영이 손맛. 지금 저 봐봐 미간 봐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태영이 되게 코담당이라 잘할 거야. 태영 그냥 탁 담아가지고 오는 게 원래 제일 맛있다. 아 빨리 야 라면 뿜는다. 오케이 제가 욕쟁이 할머니 버전으로 해줄게요. 아이고 밥을 담다 말았어. 밥을 담다 말았어 왜? 말단.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어. 디테일하다 너는. 좋아. 자 배려왕은 보겠습니다. 일단 데코 아, 거의 만점에 가까워. 아, 진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좀 맞췄잖아 이거. 그리고 이 라면에 넣고 끓일 때는 햄을 좀 튀기듯이 바삭 해야 되는데 잘 튀기고 이게 좀 색깔이 허여물고 나면 맛없어 보이는데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 이렇게 튀기듯이 일단 만점에 가깝다. 일단 만점에 가깝다. 아, 데코만. 데코만. 데코는 일단 만점에 가깝다. 저희도 안 먹어봐가지고. 어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햄을 이렇게 띄어서 먹는구나. 잘라가지고. 그거 이따가 농담이 아니라 이 라면 국물에다가 튀기듯이 익힌 이 달걀 흰자를 같이 먹어야지. 아. 어 군침이. 어 장난 아니야. 침소리 들렸어요? 아 배고파. 배 너무 고프지. 미칠 것 같아. 롯데리아 먹어. 야, 야 면치기 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어. 끝내줍니다. 어 신기해. 영상 보는 것 같아. TV 보는 것 같아. 그치, 유튜브다. 괜찮나요? 와. 일단 고개를 엄지척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데? 아 저희 입맛에는 되게 맛있긴 했거든요. 어떻지? 자 그럼 밥이랑 먹어야 돼. 일단 국물의 농도. 오 이거 봐 여기 기름이 싹. 약간 농도가 감자에서 나온 전분으로 약간 건축해져야 돼. 네, 그래서 건축. 네. 찌개처럼 국처럼 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잠깐 약간 이렇게. 오 감자. 와. 으깨지 잘했어. 으깨질 정도가 돼 이렇게. 아, 이건 항상 방송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지. 백팀이 웃는다. 정말 맛있다. 여기서 손이 휴지로 가느냐. 입으로 가느냐. 맞아. 두 번째 어 잘했다가 나오느냐. 아 야 휴지 치웠지. 아 한 입 벗으셨어. 아 진짜 방송 보는 것 같아. 맞아. 굿? 아 같이 기쁘다. 선생님 밥도 태영이가 한 거잖아. 어 밥은 완벽해. 야, 태영아 완벽했다. 진짜 밥은 아우 내가 그 평가를 아 밥은 저 너무 완벽해서 내가 밥을 평가 안 했어요. 뭐 태영 오늘 내가 도와줬잖아. 아 이거는 아, 오리지널 햄. 번외편. 썸. 사실 근데 굽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보다 조금 더 한 경우여가지고요. 굽기가 적당했어. 위에 뿌린 파슬리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걸! 데코 담당. 아, 데코 담당이 움직였어. 아, 오케이, 데코 담당. 색깔부터 이미 지금 파슬리야. 그러니까. 어. 인간 파슬리야, 거의. 퍼펙트. 아. 퍼펙트 나왔다. 다만 눈에 거슬리는 달걀이. 달걀이. 아 이게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위에서 보셔야 돼요. 위에서 보면 이제 꽃다발. 그래도 눈에 거슬려. 먹어봐. 안 먹는 일만 보다 일단 먹어요. 오 예스. 오 야 맛있다. 맛있다 햄이. 야.
그냥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으깨주면 돼. 나와 있습니다. 아, 으깨서 했던 거구나. 칼질 이거 쓰는 거 능근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으깨면 백쌤 칼 받고 싶다. 아, 나도. 네,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쌤, 저 여수면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너무 약간 멤버들끼리 약간 좀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왕 여수니까 풍지풍파를 일으키고 가야지. 아~ 자, 햄을 넣고. 자, 여기다가 파 좀 넣어주고. 파 기름이랑 햄 기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되게 간단해. 여기다 밥만 넣어도 맛있겠다. 맞아, 그거예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햄하고 파가 약간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하는 게 포인트. 성질 급해서 지금 바로 넣어버리면 맛이 안 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거야. 남이 볼 때는 딱 이쪽으로 밀고 달걀을 딱 까서. 우와. 이거 누가 볼 때 싹. 아, 이거 있어 보이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크럼블. 우와. 아, 이건 우리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밥. 네. 그냥 편의밥 넣으면 되는데 해놓은 게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쉽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근데 팁, 접시에 담을 때 그냥 담지 말고 바꾸기에다가 이건 그래서 뭐, 그렇지 모양 담는 거.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햄, 밥, 파. 달걀, 파. 파, 달걀 이것만 딱 들어가서. 근데 간이 다 돼 있다는 게 신기해. 진짜 맛있어요. 우와. 딱 볶음밥 그 자체다. 신기하다. 자, 오늘 정말 막상막하의 실력이었지만 냉정하게 그리고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네. 사실 이 우리 한돈농가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다 주고 싶지만 승부니까 내가 진짜 요새 방송에서 진짜 제자들을 수제자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수제자 인정되는 그렇지, 겁니까? 이걸 받으면 수제자 그래. 와, 이거는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랑 정국이 손 잡아주시고 우승팀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될까? 괜찮아. 기도해, 너네. 야, 저도 돼. 야, 졌어. 저도 되는데. 야, 좋은 기회. 그래, 졌어도 잘 싸운 거야, 이거는. 저희가 올해 들어 정말 우리가 가장 떨렸던 순간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그래미 발표. 에? 아 맞죠. 두 번째. 아 어디 그거에다 비교를 해.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순간. 눈 감아. 눈 감아. 자 오늘의 승자는 아 효과 맞는? 뭐야? 나 다 감갔어. 아, 다 감갔어요? 윤경 여기서. 아 윤경은 못 봤지. 윤경 아니 일곱 개 가까웠어. 아 와 이건 진짜 꿀빤. 아, 이건 윤경 이건 아니지. 야 꿀빤다가 뭐야. 야 이건 솔직히 좀 그렇게. 솔직히 윤경 이건 못 치지. 야 와 칼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에이 뭘 대박이야. 아, 더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농민은 아니지만 농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아 정말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 아 나도 도울 테니까. 내가 도울 게 뭐 있겠어.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참 인연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영상으로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렇죠. 저희 요리할 때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실제로 뵐 거라고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영광이었고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백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던 게 이게 음식에 대한 그 진심과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음악과 이제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거기 되게 많이 진심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백 선생님 오늘 보면서 아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뭔가 많은 대중분들이 백쌤의 진심을 아 이렇게 아셨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오늘도 좋은 치즈로 이렇게 네. 네, K햄으로 뭔가 또 무엇보다 사실 이 주인공이 이제 백햄인데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저희도 사실 돼지고기 먹자고 할 때 사실 보통 삼겹살 목살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개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되게 낭비되는 부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취지에서 백종원 대표님이랑 계속 좋은 취지로 나온 거니까 정말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 그걸로, 좋죠. 예, 네. 너무 충분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네. 네, 본인들도 알겠지만 그렇죠. 모든 국민 대부분이 정말 힘이 되고 있어 방탄 때문에. 아유. 왜냐면 외국에 우리를 참 다시 알릴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고 너무 고맙고 저희가 무슨 갑자기 진지하게 이러기는 하지만 아, 네. 아 진짜로 이거 진심이에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나 정말 네. 고맙게 생각하고 네. 더 노력해서 더 방탄의 음악 세계를 더 알려주고 더불어서 우리 K-푸드도 좀 잘 알려주시면 아, 네. 물론 이만큼 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달려라 외쳐주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나 이거 영광인데 자 달려라 방탄 감사합니다.